계열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클라리넷 음색에 큰 변화를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배럴을 조립하실 때 한 가지 체크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번 시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마도 제목을 보시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클라리넷 배럴은 브랜드 마크를 기준으로 이렇게 중간에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간 강의를 들으신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쯤 꼭 체크하시면 도움되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클라리넷의 윗관과 배럴을 연결한 상태입니다. 이 클라리넷의 경우 관 내부의 연결이 원통형으로 이렇게 매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보통 클라리넷 한 대가 제작될 때 각 회사마다의 규격으로 윗관과 아랫관, 배럴, 벨 나무가 각각 만들어져서 이렇게 한 대가 완성이 되는데 접합 부분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육안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비슷하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미세하게 틀어져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해요. 예시로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검은색이 윗관, 빨간색이 배럴의 내부라고 봤을 때 사진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배럴의 마크 기준으로 조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 내부를 보면서 윗관과 배럴이 잘 맞아떨어지는 곳을 찾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클라리넷의 브랜드와 배럴의 브랜드가 다를 경우에 이런 현상이 발생될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죠. 같은 브랜드라 할지라도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야마 SEV 클라리넷에 부페 차다시라는 배럴을 사용을 했었는데 구경이 맞지 않아서 가장 최적화된 곳을 찾아놓고 네임펜으로 표시한 다음에 투명 매니큐어로 코팅까지 해서 악기 조립할 때 그렇게 이제 표시한 곳을 맞춰놓고 사용했어요. 배럴의 최적화된 위치에 따른 효과는 과연 어떨까요? 제가 느낀 바로는요, 울림이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악기에서 손으로 전달되는 진동이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저의 강의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클라리넷의 울림 전달이 좋은 소리와 직결된다는 것은 이제 다 잘 아시죠? 요새는 벨이나 배럴을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배럴과 윗관 사이에 손가락을 넣거나 육안으로 꼭 한 번쯤은 확인해 보세요. 배럴을 바꾸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악기를 순정 상태로 처음부터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꼭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고 한번 수정을 해보세요. 분명 달라짐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악기사에서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지만 악기사의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배럴의 위치를 간단하게 이렇게 45도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불어보시는 것도 좋고 조금 더 꼼꼼하게는 뭐 2cm, 3cm 이렇게 조금씩 돌려가면서 꼼꼼하게 돌려가면서 불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다 보면 소리가 더 잘 나는 위치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모두 동일하게 소리가 난다면 악기에 문제가 없다는 증거겠죠? 사실 이 내용은 스노우뮤직 송명호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야마 SEV와 바쿤 모바 배럴 조합으로 제가 사용하던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현미경으로 클라리넷 배럴 내부를 체크하시더니 가장 최적화된 자리를 찾아주셨어요. 그 자리를 찾기 힘들까봐 친절하게 네임펜과 매니큐어로 코팅, 마무리까지 해주신 분도 대표님이시고요. 그때는 이유도 모르고 그저 신기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또한 바쿤 모바 배럴을 사용할 때는 이 내부 그 구경이 너무 맞지를 않아가지고 내부를 살짝 갈아내서 손질을 해서 최적화된 상태도 만들어주셨고요. 육안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악기사에서 여러분들도 꼼꼼히 체크받으시면 더욱 정확하게 배럴의 위치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클라리넷은 악기에 대한 물리적인 이해가 높을수록 실력도 더 빨리 좋아지고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의 배럴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